에피소드 1 여행자. 여긴 어디지? 또 길을 잃었잖아. 이 게임은 무려 더빙이 되어 하나가 있는 있었으면 도로가 하나밖에 게임이죠. 없는 데서 어떻게 길을 잃냐며 어이없어 했겠지. 아, 진짜 벌써 샌프란시스코가 그리워지네. 여행 가는 건가?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1개월 전에 실종된 23세의 크리스탈 호이게스 형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이게스 형은 샌드스토브 크리크의 모텔 실종이 됐다.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샌드스토브 크리크의 모텔 9에서 마지막으로 목격. 노란색 바람막이를 입고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정말 훈훈한 소식이네. 고마워 데스밸리. 근데 약간 더빙이 그 미국 드라마 느낌 나는 그런 더빙 느낌이에요. 아, 벌써 한 5시간 운전한 것 같은데. 와, 5시간 운전. 차를 써라, 안개 낀 도시야. 주말 동안이라도 너한테서 벗어날 거야. 맞네요. 잠깐 여행 가는 거네, 주말 동안. 라디오고. 어, 블랙 커피야. 너 없이 내가 뭘 하겠니? 이 전형적인 미국 드라마 더빙 발성. 야. 아, 어, 담배가 떨어졌어. 미안해 손톱아, 너희가 고생해야겠다. 담배가 떨어졌는데 손톱 보고 고생한다라는 게 뭐죠? 기다려라 라스베이거스. 제이드 라크로아가 간다. 도박하러 가는 건가? 이건 뭐지? 타라가 숨겨둔 러브레터인가? 아, 챙겨뒀다 나중에 읽어야지. 아, 그러니까 담배 약간 금단증상 때문에 막 손톱 이렇게 물어뜯게 되고 그런다라는 건가? 이게 아직도 매달려 있다니 놀랍네. 추억이란 생각보다 튼튼하구나. 퀄리티 있는데? 다 눌러볼 수 있네? 그러고 뒤를 좀 볼까? 또 훌쩍 떠나버렸네. 자주 있는 일이니까 이해하지 타라? 금방 돌아올게.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글 좀 써야겠거든. 글 좀 써야겠다. 그리고 스팀 페이지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좀 되게 옛날 게임이래요. 이게 옛날 게임인데 리메이크라고 하나? 리마스터라고 하나? 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응? 갑자기 뭐죠? 다크 데이즈. 진정해. 내가 잠시 헛것을 본 거야. 자, 이제부터 약간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차를 세우자. 아무데나. 빨리. 근데 피곤할 수 있어. 5시간쯤 넘게 운전 중이니까 헛것을 볼 수도 있지. 아, 이제 좀 살겠네. 잠깐 이 모텔에 왔네요. 아우, 등짝이야. 아까 도로에 있던 건 어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좀 들어가 볼까? 저기, 자이씨. 설이 좋네. 이제 어떡하지? 자이씨. 누구 없어요? 어? 저기. 신분증 좀 봅시다. 어, 이분 목소리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유명한 성우님인 것 같아. 와, 이 남자는 무슨 10년쯤 자다 깬 것처럼 움직이네. 몇 살일까? 여기요, 신분증. 세상 다 살아본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분명히 이 근처에 살겠지. 아니, 아마 여기가 고향일까? 아니, 말 그만하고 신분증 주라고, 신분증을. 그래도 소설에 넣으면 멋진 캐릭터가 되겠어. 아니, 여기 신분증이요. 없으면 밥 못 줘요. 신분증. 아, 차 있어? 아, 알겠습니다. 제발 있어라. 이게 보니까 주인공 직업이 작가네. 소설 작가. 안녕 킹. 잘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말이 많습니다. 내가 써야 하는 책은 어때? 여기 신분증을 주우라고 제발. 안 되진 않겠지. 젠장.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신분증을. 은행원도 나한테 같은 말을 하던데. 여기 있었구나. 와. 내 존재를 증명하는 자꾸 연약한 카드야. 자꾸 연약한 카드야? 좋아. 이제 내 사진을 너무 오래 보고 있지 않기를 빌자. 이제 가져오셨군. 아,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가지고요. 네.
어때요? 가져가면 됩니까 이제? 저 X자는 뭘까? 열쇠 위에 4번 방. 편히 지내십시오. 묵으면서 신기한 것도 많이 볼 겁니다. 잠깐만요. 200 이게 208호 맞죠? 자, 신분증 챙기고 그러면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어, 사람을 찾습니다. 크리스탈 호이겐스. 어? 라디오 뉴스에서 나왔던 여자잖아. 이 사람은 친척. 아까 전에 그 23살 실종됐다고 하던. 이렇게 말을 좀 걸어보고 싶은데 아 말을 못 거는? 약간 그 실종자랑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죠? 오, 예쁜 노란색 테이프네. 분위기가. 아 이게 보니까 그 실종 사건 일어났던 그 모텔이 지금 여기인 것 같은데. 타이밍도 안 좋게 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나? 여기가 그 크리스탈. 여기가 크리스탈 방이었던 것 같고 206호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지내던 곳이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왠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그리고 208호. 그 알고 보니까 이 호텔 주인이 약간 관련돼 있는 거 아니야? 이 실종 사건이랑? 난 이제 내 거야. 제이드의 성스러운 장소 낮잠의 나라. 잠 좀 잘까? 정말로 문을 연 채로 잘 거야? 자기 전에 한 번만 더 움직이자. 되게 희한한 게 그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뭐가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잘까? 침대야, 오늘 일을 먼 기억으로 만들어 줄래? 피곤한 것도 싫고 괴물 같은 것도 싫어. 그리고 하는 김에 소설에 쓸 아이디어를 주거나 은행 계좌에 짜잔하고 돈을 넣어주는 건 어때? 어, 내가 벌써 꿈을 꾸는 건가? 꿈이네. 아, 잘하잖아.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방이야. 타라. 응? 내 사진이야. 별로 잘 나온 것도 아닌데 타라가 버리지 못하게 했어. 이 두 명이 절친이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얼 이 복장이 조금 알아. 또 잠이 안 오나 보네. 정말 힘들겠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잠 기운을 내게 주고 싶어. 네가 철창 안에 동물처럼 서성거리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 정말 딱해 보여. 아, 이게 뭐지? 살인 테러. 그걸 전화번호. 응? 도망쳐. 도망쳐서 숨어. 악몽이야. 널 죽일 수도 있는 악몽. 아, 또 그거였어. 아까 차에서 봤던. 대체 뭐지? 그게 뭐죠? 속하는 건가? 아, 안 되겠다. 머리 좀 식혀야겠어. 전화 온다. 잘 들어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놓인 건지 모를 거예요. 뭐이고? 그 모텔은 거짓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 사막처럼 위험한 곳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막지 않고 있어요. 맞죠. 이거 모텔이 뭔가 연관돼 있어. 빨리 여기를 떠나요. 여기를 괜히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모텔 주인도 뭔가 연관돼 있고. 참 흥미로운 경험이었어. 하나도 안 무서웠다고. 근데 일단 주인공은 안 믿네. 이건 다음에 읽을래. 내 머릿속 날씨를 예보하는 것 같아. 나올 수는 없고 자물쇠가 망가졌잖아? 그만 쳐다봐. 너도 내가 쓰고 싶다는 거 알잖아. 응? 열쇠가 있는데? 하지만 못 쓰겠어. 요새는 글 쓸 때 타자 치는 시간보다 손톱 뜨는 시간이 더 긴 거 알아?
자, 말을 하고 있는 중에는 열쇠가 안 집어져요. 책을 여섯 권이나 냈는데도 제발! 어린애가 된 것처럼 불안해진다니까. 이상해. 열쇠를 여기에 놔둔 적이 없는데. 성경이네. 이 두통을 가시게 해주면 좋으련만. 일단 여기 열쇠는 아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는 뭐야? 멍청하게 또 잠깐 정신 나갔었나 봐. 열쇠를 어디다 쓰는 거지? 잠깐만, 갑자기 뭐야? 죄송합니다. 가셨나? 사라진 것 같아. 이렇게 우연찮게 잘 숨었다 그래도. 타라와 내가 좋아하는 앨범이야. 도시를 떠나기 전에 가게에서. 자, 그리고 이거 뭐야? 금고 같은 게 있고 이걸 또 열어야 한데. 되고. 젠장 나타났어. 열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열쇠 먹었는데. 그 열쇠가 아닌가요? 그러고 잠깐만. 모텔방에서 쉬면서 읽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전쟁 관련 잡지? 우리 사진이야. 타라와의 사진? 타라와 나. 그땐 정말 행복했지. 근데 뭔가 느낌상 그냥 절친 관계가 아닌 것 같죠? 약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안에 쓸만한 물건이 있을 거야. 잘 생각해보자. 비번실 수 있고. 비밀번호를 설정했을 텐데. 어떻게든 알아내들. 비번에 대한 힌트라. 설마 1939인가요? 전쟁 잡지를 들고 온 이유. 이 비번 힌트 때문 아닐까. 좀 누르고 있긴 하니까 소리가 안 난데. 오케이. 타라. 보고 싶어.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 지금 이제 타라가 죽었거나 아니면 지금 이별한 상태?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됐다. 문을 열어볼까? 이걸로 여기 열 수 있겠네요. 들어왔어. 이제 열쇠를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 화장실. 나 열쇠 아까 먹었는데 그건 뭐지?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물이 안 나온다고? 열쇠. 말이 돼? 잠깐, 근데 또 뭐 나왔다. 미치겠네. 저 나왔는데 지금? 아, 저게 뭐지? 아니면 열쇠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나와버리면 되나? 잠깐만 기다려봅시다. 소리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아니 씨 너무하네. 열자마자 바로 뛰어. 열. 아씨. 작전 변경. 달려와서 여기 숨기. 열쇠 먹자마자.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뭐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연다면? 이런 젠장. 안돼 안돼. 집중. 집중할 수 있어. 핫. 됐다. 그렇지. 이제 안전해. 이렇게 해야 되네. 제발 좀. 근데 아니. 잠깐. 저 씨. 저 남자는 프론트에 있던 사람이잖아. 삼백 그게 꿈이었나?
이게 말이 돼? 응? 잠이 잘 안 와요? 사막이라서 그래요. 기상청에서 날씨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데스밸리 샌드스토브 크리크에서 현재 모래 폭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인데? 모래 폭풍 발생하는데요?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주십시오. 지금 도망쳐야 되잖아. 폭풍이 지나가는 동안 갑작스런 정전이나 전력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해 주시고.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기 좀 진정해야겠어. 카페? 아니 커피로는 안 돼. 그래 담배. 담배는 없는데? 망했네. 에피소드 2 침입. 여기는 또 꿈속인 것 같죠? 화이트하우스잖아. 여기 참 좋아하는데 이건... 와, 타라를 처음 만난 그날 밤이야. 제가 타라인가? 넌 정말 아름다웠지. 그날 밤 너를 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깨달았어. 너라면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식당에서 만났네요. 이 메뉴를 보면 입에 침이 고이곤 했는데 가격도 착했지. 하지만 너를 만나 달라진 세상에서는 그 어떤 햄버거도 너랑 비교조차 할 수 없어.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그 어둡고 끝없는 공포가 사라진 거야. 네가 있었기 때문에. 네 눈빛에서 반가운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어. 진짜 맞는 거지? 몇 분 뒤에 우리는 말을 나누기 시작할 거야. 너만 그렇게 본 거 아니야, 몇 그냥? 몇 년에 걸쳐서. 야, 서로 마음에 들었나 보네. 아직 머릿속에 온통 너뿐이야, 타라. 정말 진짜 같았는데. 아, 커피 좀 마셔야지. 와, 나 디테일한 이것도 다 해줘야 되네. 텅 비었네. 내 인생 이야기처럼. 샴푸. 텅 비었어. 내 인생 이야기 파트 2인가? 다 텅 비었다. 누구? 아직 좀 남아있네. 다행이다. 뭘 씻고 있는 거야, 뭐야? 아, 뭐야? 응?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맞다. 물 잠가야지. 호텔 주인. 아니, 또 잠궜네, 이거. 밖에서 잠근 거야? 여기 바로 있는데? 진짜 뭐야?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어디 뒀더라? 여기 있어, 여기. 좋아, 찾았다. 이제 잘 생각해서. 정말 미치겠네. 아, 지금 다 털어갔죠. 뭐 이런 개 같은 일이. 600km나 운전해서 왔는데. 아니, 호텔 주인이 아니었나? 도둑질이나 다 갖고. 그냥 호텔 주인인 척, 뭐, 호텔 알바인 척하고. 다행히 신체 공고를 노린 건 아닌가 봐. 찾아도 없었을 테니까. 누구 전화였을까?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무도 아, 모르는데. 전화 못 받았네. 또 어제 그 사람인가? 일단 차근차근 보자고. 뭐 훔쳐간 게 뭐가 있나. 아, 나와볼까 일단? 프런트에 있던 그 인간 짓일 거야. 웨슬리였나? 열쇠를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근데 왜 날 가둔 거지? 어? 분명 여기 타라 사진이 있었는데. 설마 누가 웨슬리? 아이씨, 쟤 왜 남의 물건을 멋대로 건드리는 거야? 타라 사진을 왜 가져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 설마 그 변태가 아직 있는 건 아니겠지? 자, 옷을 좀 입고요. 그나마 비싸 보이는 건 여기서 타닥이 아닌가? 이거 말고는 딱히 돈 나갈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림까지? 어째서?
액자 그림들을 다 이렇게 떨어뜨려 놨고 벽에서. 이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 이상하네. 혹시 누가 뭘 찾던 건가? 벽에 있던 뭔가. 이거? 저절로 떨어지고 있어. 뒤에 뭔가 있나 봐. 이게 뭐지? 문? 옷장 안에 웬 문이야? 잠겼네. 비밀문이 있었네요. 역시나. 전화. 나예요. 잘 들어요. 여기서 도망치게 도와줄게요. 아까 전에 경고했던 게리죠? 프론트에는 웨슬리 아르고. 웨슬리 조심하세요. 이 일과 관련돼 있는 위험한 인물이. 맞지. 관련되어 있지.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주차장에서 기다린다고요? 저도 가고 싶은데 지금 진짜 갈수록 태산이네. 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은 대체 누구지? 갇혀가지고. 그들은 또 누구고? 그리고 난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누군지 몰라도 중요한 걸 놓쳤어. 아 그건 벽에 있던 게 아니야. 바로 액자 뒤에 있었던 거지. 액자 뒤를 좀 봅시다. 열쇠가 있고 여기 열쇠인가?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일단 다 봐주고 사슴도 저거밖에 없네. 오케이. 통로야 어디로 이어질까? 평행 차원으로 가는 통로 같은 건 아니면 좋겠는데. 그렇겠니? 소설가다 보니까 상상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자.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옆방으로 넘어오는 거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마우스 커서가 왜 이렇게 떨리냐? 응? 가운데 조준점이 너무 떨리는데? 희한하네. 십자가 상이 무슨 기계 장치에 연결된 것 같은데? 잠깐만. 끊겼어. 이거 왜 이렇게 떨려? 이제 어떻게 나가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담배 금단 증상? 아 그런 것까지 구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무시하고 한번 볼게요. 누가 크리스탈의 가방을 뒤졌나 봐. 아 근데 그 옆방으로 연결됐는데 그 방이 그 실종 사건 일어난 그 방이네. 크리스탈 호이겐스 그 여자가 맞지? 확실해. 그 방이고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어. 분명히 제 발로 떠난 건 아니야.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와우. 제단이야. 제단 같은 게 유골함이야? 있고. 아 엄마 유골함. 엄마 유해를 곁에 두고 얼마나 슬펐을까. 다 탔어.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나 봐. 기도했나? 어? 안녕됐다. 조진정. 그렇지. 잘 만들어졌네. 네 비밀 상자를 빨리 열어보고 싶구나, 크리스탈. 벌써요? 여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무 열쇠야. 아, 다른 데서 이거다. 찾았으면 이거랑 이거랑 생각했겠지. 연결하는 거 아닐까. 타라가 봤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내가 수수께끼를 풀다니. 1507 뭐야? 별로 안 아, 여기 있었네. 1507. 많은 열쇠 중에 나가자. 축복받은 열쇠가. 근데 여기 열쇠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열쇠 맞나? 아 여기서 맞네. 아 저 또 나왔네. 그냥 나가버릴까? 잠겼어. 여기 손님이 나봤거든. 아이고! 아 뭐야 아니 아니 자 다시. 어? 또 사라졌는데요? 잠겼어. 여기 손님이 나밖에 없나? 고장이라고? 엘리베이터 고장. 좋아 제이드. 넌 할 수 있어. 전자공학 수업을 떠올리자. 아빠가 가르쳐준 것도 생각해내고. 여기 퓨즈가 있어야 돼. 퓨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바로 밑에 퓨즈야. 있구만. 부탁이다. 제발 들어가라.
오케이. 좋았어. 됐다. 가자. 그러면은 야야야. 이건 아니네. 야. 에피소드 3 감춰진 진실. 또 꿈인가? 좋아, 오래 걸렸지만 과거에 타라랑 이렇게 같이 있던 그 기억인 것 같죠? 사실 사슴을 만들어 주고 싶었지만 나 손재주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래서 드림캐쳐를 만들었지. 드림캐쳐. 네가 꾸는 야한 꿈도 잡아낼 테니까 조심해. 너무 야한 꿈만 꿔서 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어때? 마음에 들어?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단 말이야. 피까지 흘렸다니까. 만들면서 몇 번 배웠거든. 여기에 놓을까? 볼 때마다 날 떠올릴 수 있게. 아, 그래도 운전하다 한눈 팔면 안 돼? 선인장 같은 데 처박히기엔 너무 예쁜 물건이니까. 목소리가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요. 이러다 진짜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유명 성우들 쓴 것 같아.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시내까지 너무 먼데. 혼자서. 아까 전에 게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주차장에서. 아, 야발 펑크에서 들어본 것 같다. 맞아요. 야발 펑크랑 오버워치 약간 그런 느낌? 더러운 침대 시트가 실험실 접시처럼 놓여 있어. 세탁실이야. 세탁실인데. 되게 춥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다시 저 위로 안 갈 거야. 우리 근데 빠져나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전원이 꺼져 있어. 게임기인데 전원 꺼져 있고. 작동 중인 세탁기 위에서는 로데온올인 위험해. 말을 탈 줄 알았으면 몰라도. 뭘 찾아야지? 소용없어. 세탁기가 벌써 작동 중이야. 작동 중이다. 동전이 없어. 동전 이런 걸 타라가 챙겨줬었는데 움직이지 않아. 이걸 치우면 뭐 별거 아닌 게 앞길을 막더라. 이걸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 잠겼어. 억지로 열려고 해도 소용없어.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세탁기로 비밀 통로 같은 게 있죠? 틈이라고? 세탁기 밑에? 좋아. 어차피 달리 나가는 길은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야 되는데 여기를 열려면은 버튼 먹통이야. 동전을 더 넣으란 거겠지? 동전을 재치하게 굴기는 넣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동전 3개 필요하니까 이걸로 게임해가지고 동전 하나 딱 따면은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전원이 수리공으로 취직도 아 이렇게 하고 이제 잘 될 거야. 동전을 넣어주는 거죠. 아 넣을 필요 없네. 아 그냥 게임하면 돼? 미안해 소련 비행기야. 살려면 널 없애야 하거든. 야 진짜 그 추억의 게임. 이렇게 피해주고 저기 미사일이 안 사라져요. 자 동전 이렇게 하면은 총 3개 6대. 오케이. 작동하면 좋겠는데 다른 할 일도 많단 말이야. 여기서 살아나가는 일이라든지. 딸깍 소리가 났어. 가봅시다. 좋은 예감이 드네. 아 이것 봐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비밀 장소에 들어온 것 같아. 이게 호텔에서 뭔가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막 납치하는 그런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막 사진들도 가지고 있고. 아, 나야. 나에 대한 자료가 주인공에 있어. 대한 자료도 있다고 하네요. 알았어. 사람들은 내 소설을 피해 망상이라고 욕했지만 봐, 사실이었잖아. 이 세상은 확실히 잘못돼 있어. 이제 어떡하지? 처음 보는 사람들 사진을 그냥 벽에 붙였을 리는 없고
뭔가 심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은데. 하, 뭐 하는 사람들이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그건 걸까? 뭐지? 손잡이를 꽂는 구멍 같아. 아주 최신 기술이네. 손잡이. 아, 저거 또 나왔네. 설마 이게 탈환 아니겠죠? 사라진 것 같다. 퓨즈랑 이거는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퓨즈라. 너무 멀어. 살아남으려면 키 좀 더 커야겠다. 키워주고 이거 밀어주면서 이렇게 좋아, 전기 공급 완료. 공급하고 좋아, 길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내려오는 거죠? 멀쩡한 물건이 하나도 없나? 아, 저 퓨즈 아, 있어요. 퓨즈가 몇 개 있으면 되겠어. 퓨즈 꽂아주고. 한 개만 더. 아, 한 개 더 필요해? 아. 이 사다리를 내릴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이거다. 이거를 여기 손잡이 끼우면은 좋아. 힘 좀 써볼까? 됐지. 해냈어. 와. 이제 여기서 도망치자,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경찰이든 군대든 정신이 멀쩡하고 총도 있는 사람한테 말이야. 살아남으면 이 경험으로 소설을 먼저 쓰게 될까?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침실인가? 여기 사람들은 환기란 걸 모르나 봐. 피자 박스가? 비현실적이야. 공식 문서 같은데. 공식 문서 같은데. 테이프를 Hide the tape. 테이프를 안전한 곳에 숨겨라. 그런데 피자 상자 아니라고? 해봐요. 만약 이게 꿈이라면 슬슬 누가 좀 깨워줄래요? 여기는 웨슬리 아르고스. 제2 특수구역 요원. 코드 658.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여자 제이들 라크로아가 길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 인간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여자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있어. 마치 뭔가에게 도망치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난 별거 없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설가로도 성공하지 크리스탈 호이겐스가 경계를 넘은 지 한 달이나 됐어요. 맞았다. 너무 오래됐다고요. 이 여자가 빨리 순례자의 길을 건너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뭐요? 이봐요. 주인공이 망상을 하는 건지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1963년 같은 재앙을 원해요? 뭔 상황이지?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필요해요. 테일러를 보내주세요. 누가 여자를 돕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이 테이프 아닌가요? 뭐야? 아, 절전 모드였구나. 아직까지는 도대체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네? 넌 B급 영화에 나오는 해커 같다. 공중전 아부스. 잠깐만, 혹시 저 공중전에 전화를 아, 걸면 저게 전화해가지고? 그래, 될지도 몰라. 웨슬리를 유인하는 거야. 해보는 수밖에 없어. 어? 이거 뭐야? 간다. 이게 바로 편지에서 언급된 수수께끼의 피자 상자 속 비밀 테이프야. 아까 들은 게 있었나? 이 테이프를 들어보자. 그럼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가지고 배터리 여기 넣고 테이프를 넣고 아니 테이프 넣어야지. 이렇게 하고 재생해. 이런 지연자 소름 끼치는 향에 죽어요. 역재생해야 돼. 제2 특수구역 웨슬리 아르고스 요원 나와라. 여기는 메인구역. 이번 주 보안 연락처는 5123-899-899이다. 잠깐만 저거 이거다. 16시에 전화할 테니 제이들 라크로아에 관한 주간 보고를. 이게 연락처야. 아, 제가 외워야 돼요? 이상한 군대 같아. 국가가 자기 국민들을 사냥하는 게 말이 돼?
이제 어떡하지? 나 안 해왔는데? 이게면 끝이라고 했지, 타라? 오, 하나, 둘. 좋아. 이걸로 놈들의 주의를 분산시키자. 까지밖에 모르겠어. 누가 이 미친 이야기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중간에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해볼까? 너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알아서 안 하네? 내가 다 외워야 되네? 아이. 제2 특수구역 웨슬리 아르고스 요원 나와라. 여기는 메인구역. 이번 주 보안 열... 잠깐만. 5, 하나, 둘, 3, 아홉, 아홉, 8, 아홉, 아홉, 오케이. 아홉, 8, 아홉, 아홉. 갑시다. 16시에 전화할 테니 제이들 라크로아에 관한 주간 보고를 준비하도록. 이상. 5, 하나, 둘, 3, 아홉, 아홉, 8, 아홉, 아홉. 와, 이제 되네. 좋아, 됐어. 잘했어, 제이드. 해낸 거야. 전화 오고 받으러 나갔죠. 그 틈에 빠져나가는 거야. 나가자. 좋아, 미끼를 물었어. 웨슬리인지 뭔지 잘 걸렸다. 받으러 왔죠? 이제 미치광이 서커스에서 나갈 수 있겠어. 나가자 그러니까. 프론트 여기 있으면 안 돼. 서두르자. 자, 이제 그 주차장. 이 차로 타는 거죠? 그 사람이야. 실종자 수배 전단을 부수. 아, 그래, 게리. 여기는 위험해요.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놈들이 당신을 해칠 거라고요. 나랑 같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빨리 와요, 제이드. 거기서 당장 여기를 떠나야 돼요. 아무도 못 가. 알아서 여기가 많아요. 어디 도망가? 아니, 뭐 총 맞은 거야? 제이드, 나를 도망쳐야 돼. 서둘러요. 제발 안 돼, 살려줘. 말 좀 그만 쳐고 타, 제발. 말하다 죽겠다, 총 맞아가지고. 탐구자. 나 살아있는 거야?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아유, 총 맞으셨네. 세상에, 총에 맞았어. 아슬아슬했는데 난 괜찮아. 구멍 좀 난 것뿐이니까. 구멍 좀 난 것뿐이니까. 아, 너무 허세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호이게스, 게리 호이게스예요.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일단은 잘하고 있어요. 게리 호이게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걸 거부하더군요. 그 크리스탈 호이게스의 아빠거나 뭐 그런 느낌인 거 같네요. 당신을 놔주진 않을 거예요. 잘 들어요. 이건 이 모든 건 아주 오래된 비밀 얘기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군사 기지에서 60년대에 어떤 실험을 했고 수천 명의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아, 뭔가를 실험하고 있나 본데? 나라에서? 연관되어 있죠. 처음엔 국방부가 배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오래된 일이에요. 진짜 좀 뭐가 나오는구만. 사막으로 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건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외진 호텔로 오는 사람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정부에 알리면 막아줄 것 같죠. 뭔가 이상한 실험 같은 걸 하고 있나 보다. 말해요. 정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고 있다고요. 그게 웨슬리의 임무죠. 개자식. 자막보다 더빙이 훨씬 빠르네요, 일단. 괜찮아요? 물을 구해와야 돼. 물을 구해야 돼. 물 붓고. 괜찮으세요, 아저씨? 말을 안 하시는데 자막이 이제 말하시려나?
이번엔 자막이 더 빠르네. 내 딸 크리스탈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죠. 23. 그림밖에 모르던 아이였어요. 엄마가 화가 나서 영향을 받은 거죠. 특별하진 않았지만 열정은 있었는데 아내는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폐인처럼 지냈죠. 그래서 맞네. 순식간에 그냥 아내랑 딸을 이제 영영 떠나버렸죠.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이 현상의 원인이에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을 잃었죠. 그리고 무언가의 부름을 받고요.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느꼈죠. 우리는 각자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지만 당신은 계속 싸워야 해요. 근데 주인공도 타라라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건 맞죠. 잃고 지금 여기로 온 거니까. 아이고. 엄청 무겁네. 기억해내는 거야? 전에 한번 배웠잖아. 넌 할 수 있어. 일어나요, 게리. 사람 죽는 걸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게리. 죽지 마요, 게리. 아직 고맙단 말도 못했는데. 사막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쪽으로 절대 가지 마요. 여기 떠나요. 최대한 먼 곳으로. 이 소리는 과거네. 분명히 달아. 몸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네가 잘하고 있대. 여장부처럼 잘 싸우고 있다더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용감하고 늠름한 내 사랑. 이제 한번 떠나 보실까? 머리야. 아유. 이런 게리. 정말 미안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이건 제이 특수구역에서 실험이 시작된 연도야. 인류의 실수. 1961년도부터 시작된 실험이고. 아, 여기 있네. 좋아, 용기를 내는 거야. 아... 이제 어린애도 아니잖아. 진짜 빡세게도 숨겨두셨네. 역시 아무도 없네. 그래도 폭풍은 지나갔어. 야, 완전 사막 한복판에. 이제 돈을 찾아야 돼. 너무 힘들다. 네 품으로 사라지고 싶어 타라. 내 등을 간지럽히던 네 손길이 그립다. 들렸어. 안 열려. 이런 게 있었구나. 비번이 1961. 들렸어. 안 열려. 안 열려. 게리 트릴러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열렸어. 이제 이 밑으로 가야겠네.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되나? 이건 뭐지? 벙커인가? 여기서 이제 그 실험 같은 걸 하네. 또 아름다운 곳을 탐험하게 생겼네. 비밀 벙커인 것 같다. 버려진 것 같아. 그리고 오래된 화학 약품 냄새가 나는 걸. 이 냄새를 맡아도 되는 걸까? 사막을 걷다가 이런 데 들어오게 될 줄이야. 불빛이 초록색이니까 작동 중일 거야. 키카드가 필요하고 좋은 바이브로 할 수 있는.
못 따라오는구만. 근데 문만 닫아버리면 못 따라와요.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라.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카드 내놔. 작은 열쇠지만 자유를 향한 큰 도약이 됐으면 좋겠는데. 열쇠를 써가지고 상자를 열면 그 안에 키카드가 있을 것 같죠? 요건가? 찾았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윌리엄 D. 데이비스 물리학자. 어우 엄청 골치였나 봐. 아직도 담배 냄새가 나. 이거야 SF 영화 같네. 영화랑은 다르게 진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에피소드 5 드디어 끝인가. 아, 여기가 어디지? 아, 지도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 그게 무덤 아니야? 나한텐 달아가는 지도였는데. 네가 없으니까 길을 못 찾겠어. 다리에 감각도 없고 모래가 발을 자꾸 끌어당기고 있어. 하지만 계속 가야 해. 젠장. 세상이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하다니까. 여길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죠. 어디 있는 거야? 웨슬리는 이곳을 알아. 여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겠지. 날 쫓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다. 여기 있구나. 자 이걸로 요걸 그냥 끊어버려. 전기 내리고. 이제 울타리에 걸려서 감전사할 위험은 없겠네. 이거 끊어내면 되죠 이제 절정. 아 여기. 비관적인 건 싫지만 여기서는 평생 적응 못할 것 같아. 비관적인 건 싫지만. 뭐야? 여기서는 평생 적응 못할 것 같아. 아, 한 번 쓰고 그냥 뒀군요. 다시 끊어주고. 됐어. 이제 안으로 들어갈지. 안쪽 풍경이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래만 있다고 해도 별로 실망스럽진 않을 것 같아. 여기가 제일 특수 구역이구나. 지금은 안 쓰이는 건가? 실험 되지 않아나? 근데 주인공 납치했잖아. 납치하려 했잖아. 왜 도망쳤을까? 길은 그 사람들이 여기를 망쳐놨다고 했는데 뭐라고 있었는지 몰라도 직접 관리하는 걸 포기하고 모텔에서 감시하는 걸로 방식을 바꿨어. 아 레버 한번 내려보고 싶은데 또 말 너무 많다. 모래 막혀가지고. 네. 그 또 여기 밑에 뭐가 있을 것 같구만. 쇠질했다. 이런 건 처음 써. 이걸로? 아,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좋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려줍니다. 와, 그렇지. 곧 전원이 들어오겠네. 그러면은 전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또 뭐야? 여기를 조사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죄다 헤집어놨지. 이 사람들이 날 쫓아다니는 그 귀신을 만든 걸까? 아니면 실수로 깨웠나? 대체 뭐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실수해 보여서 장난치고 싶었던 거야? 점차적으로 잠긴 게 아니야. 구식 열쇠로 열 수 있겠어. 와 여기도 열려있고.
문들의 표식이 똑같아. 아,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하면 저게 못 열고 하나 하나 조사해야겠구만. 이제 열렸어. 아, 열쇠 붙여둔 거 봐라 이거. 그 안에 뭐가 맞서서 안돼 안돼. 어차피 문만 닫으면 못 들어와 쟤는. 잠깐 좀 기다립시다. 어, 씨, 뭐야? 와, 저 발견 못했거든요. 드디어 갔네. 다행히 바로 옆에 숨이자 있어가지고. 유전자 실험 같은 거 하는 건가? 걔가 머리가 두 개가 있네. 니콜라스 레오 지실 학자. 작은 검색 점이 있네. 잉크일까 아니면 이상한 외계 물질일까? 잠깐만, 이게 있으면 제 특수 구역 현재 위치. 하, 나도 이상한 소설을 몇 권 썼지만 이건 너무 이상한데? 아, 잠깐만. 제 특수 구역이 여기면 저 다른 점들은 뭐지? 러시아? 아프리카? 아, 모르겠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네요. 이제 키 카드를 가지고 직원 카드 가지고 나가지고 저기 위에 다리. 직원 카드 꽂고 작동시키면 되는데 이게 힌트가 뭐지? 설명서는 쓸모가 있을 거야. 와, 힌트 발견했는데 진짜 이거 잠깐만. 가운데는 가장 밑으로, 가장 왼쪽은 위로, 그 말인 것 같은데. 가운데 밑으로.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마크가 있네. 가운데 밑으로, 가장 왼쪽은 위로. 됐지. 다리 생겨나고 만나러 갑시다. 딱 봐도 사람 아닐텐데 그냥 환각이겠지. 난 절대로 널 해치지 않아. 타라 얼굴이 근데 괴물 얼굴이랑 똑같은데? 공포 때문이었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이런 괴물로 만들었던 거야. 아, 정말 끔찍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그래 알아, 정말 무서웠을 거야. 나한테서 도망치면 과거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 눈을 열고 진실을 봐. 그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이번엔 절대로 널 두고 떠나지 않을게. 이건 분화구야. 아주 신기한 일을 하는 분화구. 내가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너한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줬지. 괜찮아, 날 괴물로 만들었어도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하지만 분화구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 이건 그냥 문이야. 수천 개의 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이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시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믿어주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이라 쉽진 않겠지만. 아니, 같이 떨어지면 죽지. 어두운 날은 끝났어.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속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만 하면 돼.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가짜 타라한테. 선택해.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어, 제이드. 빨리 선택해. 나와 같이 가든가, 여기서 헤어지든가. 잠깐만, 헤어져 볼게. 네가 필요해, 제이드. 너랑 같이. 아니, 헤어질 수가 없는데. 혼자 두지 마. 헤어질 수가 없어. 두려워하지 마.
이게 마지막 기회야. 우리의 마지막 기회. 용기를 내. 마지막 기회? 얘 안 하면 어떻게 돼? 설마. 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난 여기 있기 싫어. 네가 뭔지 모르지만 자꾸 내 머리를 어지럽히지 마. 그만해. 잘 자, 사랑해. 너한테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아니, 같이 떨어지는 게 해피엔딩이었나? 항상 내가 먼저 잠들고 넌 아파서 혼자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걸. 세상에, 안 돼 타라. 제발 일어나줘. 이건 그냥 꿈이지, 응?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이럴 순 없어. 너 없이 못 살아. 제발 돌아와줘. 네가 필요해. 넌 사진 찍히는 걸 싫어했지만 이걸 찍을 땐 아무 말도 안 했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사진으로 시간을 멈춰야만 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야. 꿈을 꾸었던 건 나였어, 타라. 네가 아직 살아있는 꿈을. 하지만 그 꿈도 이제 끝이야. 이젠 새로운 세상, 눈을 뜰 때가 됐어. 미안해, 타라. 넌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렇게 이별할 수밖에 없구나. 저 분하고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로 통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안 들어줬어요. 행복하길 바랄게. 널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이제 도시로 돌아가서 최대한 많은 글을 쓸 거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어. 경찰? 경찰이야. 이제 됐다. 거기 당신. 드디어 집에 가는 거야.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당신은 경계를 넘어야 해.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보내줄 뭐 하는 수 없어. 안 돼. 다시 돌아가란 말이야. 뭐야? 살다 보면 항상 많은 게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다. 그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만약 자연이 이거 배드 엔딩인가? 부족한 생명을 채우려 하고 있다면 자연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 아닐까?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제 특수구역의 특별한 이유다. 그건 현실 속에 늘 존재해왔던 구멍이다. 아직도 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의심스럽다. 그저 두려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배웠을 뿐.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세상의 특수구역은 거기뿐만이 아니란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그곳으로 가겠지. 이렇게 끝이 났네요. 뭐야? 자기 신분증 좀 봅시다. 없으면 방 못 줘요. 실종된 36세의 여성 제이드 라크로아에 관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라크로아 씨는 한 달 전 데스밸리의 샌드스토브 크리크에서 발생한 모래 폭풍 이후로 그 이후죠? 없습니다. 안 됐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타라랑 한번 같이 떨어져 볼게요. 분학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이드. 나야. 타라. 난 절대로 널 해치지 않아. 알지? 그건 네 공포 때문이었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이런 괴물로 만들었던 거야.
정말 끔찍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그래 알아. 정말 무서웠을 거야. 나한테서 도망치면 과거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 눈을 열고 진실을 봐. 그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이번엔 절대로 널 두고 떠나지 않을게. 약속이야. 이건 분화구야. 아주 신기한 일을 하는 분화구. 내가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너한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줬지. 근데 이게 괜찮아. 진짜 타라가 아닐 텐데. 날 괜히 만들었어도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하지만 분화구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 이건 그냥 문이야. 수천 개의 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이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시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믿어주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미친 짓은 잊어버리자. 어두운 나날은 끝났어.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제이드, 선택해. 알겠어. 따라갈게.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어. 제이드, 가고 있어. 빨리 선택해. 나와 같이 가든가 여기서 헤어지든가. 같이 가는 거야. 어? 약간 다른데요? 떨어진 건가? 아, 다르구만. 안개에 가려져 있던 게 바로 이거였어. 분화구 밑으로 들어온 거죠? 나는 이걸 분화구라고 불렀지.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진 걸까? 이게 우리 해피엔딩인가? 정말 비현실적이야, 타라. 여전히 날 사랑하니, 타라. 그런 여기는 뭐야? 들어가 볼 수 없나? 무엇이든 상관없어. 기억 속에서든 꿈 속에서든 귀신이 되어서든 널 사랑했지. 이게 저기 말하느라 여기 못 들어가는 거, 여기 길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길 맞았네. 다른 데 갈 뻔했네. 살다 보면 항상 많은 게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다. 이것도 그냥 좀 미스터리에 그냥 끝나버리네. 그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만약 근데 그래도 첫 번째 그 경찰한테 총 맞고 죽는 엔딩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게 조금 더 해피 엔딩인 것 같네.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없는 것에 대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건 또 똑같이 저기, 실종되고 실종된 36세의 여성 제이들 이렇게 끝이 나네요. 라크로아 씨는 한 달 전 데스밸리의 샌드스토브 크리크에서 발생한 모래폭풍 이후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안 됐네.